저희 책이 나와서. 아, 그래요? 어, 반갑습니다. 어, 잘 나왔네.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, 고생 많으셨어요. 네. 오늘은 그래서 책도 나왔고 저희가 좀 교수님 연구실과 가방 속을 구경했습니다. 아, 가방 아무것도 없는데? 아, 근데 오자마자 지금 이쪽 보세요. 여기. 교수님 여기가 완전. 아, 여기 책과 책장의 책들은 어떻게 구분이? 아, 이거는 조금 저 그냥 제가 좀 봤거나. 네. 좀 중요성이 좀 덜하다고 생각되면 일단 모아놔서 대학원생들이나 학생들한테 이제 나중에 줄 거예요. 찾아가 필요한 거 다 찾아가라고 하고 지금 일단 골라내고 있고. 요즘 여기 독서대를 쓰실 수 있는 상태인가요? 아, 원래는 저기다가 아니 원래는 이게 저쪽에 있었어요. 그래서 네. 가끔 너무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 아파가지고 네. 노트북 같은 걸 위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서서 작업을 했었는데 잘 안 하게 돼가지고 이제. 굉장히 인상 깊은 풍경이고요. 네. 그리고 아, 이 그림도 되게 이 아, 그림이죠. 예. 유명한 이 작가인데 정연두 작가가 아. 예. 이 사진하고 이용해가지고 만든 그 서울대학교 미술관에서 한번 정연두 작가랑 뭐 여러 사람 작품 전할 때 뭐 이거를 제가 한번 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. 그 전시하느라고 한 달 반 두 달 비어 있었는데 이 그림이 있고 없고가 확 느낌이 다르더라고요. 네, 네. 좀 더 둘러보겠습니다. 뭐, 원래 둘러보세요. 어, 교수님 그 이게, 정리하신 이게, 듯한 이게 이거 아닌가요? 네. 어, 아. 이렇게 요 아. 교수님께서 그동안 원고 작업을 하셨던 게 이렇게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는데 책 나올 때 돼가지고 한번 열어봤더니 어. 교수님 많이 피곤하셨는데 교수님 발 바짝 아. 피곤할 때 아주 효과적입니다. 여러분들도. 그리고 보니까 지금 여기에도 마그리트 그림이 교수님께서 그림을 되게 좋아하시는. 그림 좋아하는 편이에요. 르네 마그리트 그림. 제일 좋아하는 작가인가요? 작가 중에 하나고요. 그 이거는 어떤 베네치아 가서 그때 거기 미술관에서 산 거예요. 아 여기 진짜? 여기 헤기 구겐하임 컬렉션으로 되어 있죠. 이게. 직접 사오신 네, 네, 거기서 네, 포스터를 사가지고 어 되게 저 교수님 연구실에서 인상 깊은 게 이 냉장고 네. 살짝만? 살짝만 봐도 될까요? 살짝만? 어, 안 돼! 네 냉장고가 있는 저도 상관없는데 다 엉망이네요. 다 그냥 다 집어넣어가지고 정리가 안 돼 있어서 그래요. 교수님 차도 되게 좋아하시나요? 네 차는 많이 나왔어요. 중국차부터 뭐 각종 차는 예 지저분하긴 한데 차는 그, 마시는 걸 좋아해서. 교수님 지금 입고 계신 옷이 아 학생들 옷이에요. 학부 예 학부 학생 옷인가요? 아 학부 학생들이 만든 옷인데 입어라 그래서 아 되게 예. 예쁜 대학생 같으세요.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되게 책자가 엄청 많은데 아 이거요? 이런 책이 있는데. 네, 이거 이게 지금 10주차라고 돼 있잖아요. 이거 대학원 수업 교재예요. 이게 한 주 거, 한 그래, 주짜리. 이걸 한 주 만에 다 네, 보셔야 돼요? 네, 10주차? 예. 네. 근데 그건 좀 얇은 편 아닌가? 이런 것도 있는데? 아니, 그럼 이렇게 두꺼운 걸 네, 이건 더 두껍잖아. 아, 그러네요. 어, 더 두껍고. 더 두꺼운 거, 이건 이게 더 두껍네. 대학원은 참 어려운 과정이라는 걸 새삼 또 느낍니다. 학생들이 좀 힘들어 하는데 네. 뭐 공부하려고 왔으니까. 교수님께서 찍으신 작품입니다. 아, 이 그림 최신 문물이 나왔습니다. 아, 네. 또...